여러분께서는 지금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계십니다. Come on, 뿅!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 여러분들은 지금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그리고 박구윤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도 신나는 전주, 언제 들어도 신나는 코너 제목 뭐라고요?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 아 좋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아예 생판 모르는 네. 청취자 두 분을 전화 연결할 건데요. 저희가 부르는 노래 앞부분을 듣고 뒷부분을 이어서 불러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두 분이 예. 동시에 불러야지 딩동댕. 네. 한 명이 자신 있게 불러도 나머지 한 명이 만약 모른다 혹은 가사를 틀렸다 바로 그럼 아 땡입니다. 틀리는 순간 가차없이 탈락인 거 여러분들 네. 아시죠?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랜덤 매칭 커플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 모르는 사람 나오세요. 하이.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현식입니다. 아 김현식님 안녕하세요. 아 지금 뭐 하다가 듣고 계셨어요? 운전하다가 차 쉬어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운전하셨어요? 무슨 예. 일 하시나요? 아 택시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TAXI 택시. 아 그러면 네. 잠깐 정차하고 지금 네. 통화 중이신 건가요? 네, 차 한쪽에 쉬어놓고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저 혹시 궁금한 게 제가 요새 택시를 탈 때 정말 많은 네. 분들께서 95.9를 틀어주시거든요. 많이 들어요. 그런데 혹시 그냥 듣다가 이 코너를 듣고 참여하게 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어떤 뭐 파트가 있을까요? 아 우리 손태진 씨가 요즘 뜨니까 아주 한번 참여하고 싶었었어요. 아 정말요? 얼마 전에 네. 제가 제주에 공연을 갔는데 택시를 탔어요. 네. 택시에 95.9 딱 손태진 트로트 라디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이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재밌다고. 아 다행이네요. 제가 또 마스크 쓰고 모르는 척 했어요. 네, 계속 보이니까. 아 네. 그럴 수 있... 아, 이 방송이 뭐가 좋아요? 어떤 게 재밌어요? 막 계속 인터뷰 좀 했죠. 인터뷰를. 뭐. 예. 아, 우리 그러면 안산의 김현식 님께서는 딱 이거 이 코너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수시로 우리 고객님하고 같이 내가 틀어줍니다. 아, 그러면 딱 이거 들으시면서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와서 연락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 듣기로는 네. 저 투잡이라고 하시던데 다른 일도 하신다고요? 투잡으로. 아, 우리 손자 내가 저 아침에 유치원 데리고 갔다가 저녁에 또 데리고 오고 그럽니다. 아, 할아버지 손에 이렇게 탁 아장아장 그 걷고 예, 네. 손자 이쁘지요? 아주 행복함입니다. 근데 분명히 힘드신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조금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지금 몇 살인가요, 그러면? 7살입니다. 7살. 아, 예. 아이고. 그러면 네.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손주에게 한마디 한다면 한마디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언제나 인사성이 아주 밝고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그러고 시켰으니까는 만남 인사성이 아주 좋아서 아주 기분 좋습니다. 아, 네, 네 다행입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뭐 이런 뭐 인사성 이런 거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오늘 노래만 열심히 해주시면 되는데 예. 바로 함께할 두 번째 아 모르는 사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용인에 사는 새아이 엄마입니다. 아 네 새아이 엄마. 아 예예. 네. 예. 아이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아 다 컸어요. 다 컸어요. 네네네. 예. 예. 네. 아니 저 결혼도 한 자제분이 있나요? 아니 없어요. 아직 없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순이님께서는 아니 우리 그. 지금 네. 용인에서 뭐 다른 일도 하고 계시나요? 예,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요. 네. 예, 예. 밀키트 포장 같은 거 하고 있어요. 밀키트? 아, 밀키트. 예, 예. 그러면 포장. 이제 뭐 음식을 이렇게 탁 포장해서 네. 이제 각 주문하신 분들께 배송을 하기 배송을. 전에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 그죠? 예, 아 저희가 직접 배송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는 그 포장만. 네, 아, 포장 아르바이트를. 아니, 네, 어떻게 네, 하다가 네. 이렇게 또 신청을 하게 되셨어요? 아, 저 매일 아르바이트를 9시부터 2시까지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출근하면 일단 라디오 MBC를 켜요. 네. 예, 예. 그러면 손태진님 4부 끝나고 퇴근하면 돼요. 아, 그럼 같이 퇴근이네요, 저랑. 네네네. 아, 이렇게 저 참여.
참여 글을 네. 보내주신 것 중에 손트라 덕분에 시계 없이 살아요라는 내용이 네. 그런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심지어 아. 뉴스까지도 사이에 들으시고 네네네. 거의 하루 일과를 함께하네요. 네네. 아 오늘 정말 저희가 네네. 좋은 선물 안겨서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안산에 한 분 지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네. 예. 아, 나 오늘 너무 기대돼. 기대된다. 이게, 너무 기대돼. 이게 목소리만 들어도 이제 이 궁합을 볼 수 있어요. 두 분의 궁합. 아, 예, 참, 제가 볼 때.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제 옛날에 내가 노래 자랑했을 때. 네네. 네. 나무꾼을 한번 불렀었거든요. 아, 진짜요? 아, 나무꾼을 잠깐 불러주세요. 네. 예. 나느냐. 와. 사랑이. 나무꾼 아 진짜 야 지금 원래 보통 같으면 네. 이제부터 미리 텍스트로 전화를 받을게요. 이제부터 이거 뭐야 이게 갑자기 이제부터 텍스트로 전화를 받는 거는 그쪽에서 잘못 누르신 것 같아요. 예 지금 김현식님이 끊으셨는데 잠시만 야 너무 재밌다. 이제부터 텍스트로 전화를 받을게요. 다시 연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현식님께서는 야, 지금 이 노래 하시려고 전화하셨어요 오늘. 자, 야. 나무꾼하고 야. 사라지셨는데 네. 지금 연결이 되셨을까요? 아, 됐습니다. 아, 네, 네. 예. 아, 자, 우리에게 큰 웃음 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두 분 케미 한번 봐야죠, 저희가. 예. 자, 우리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문제 드리면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길 바랍니다. 초침 큐. 회 먹을 때 찍어 먹는 거 초고추장 아니면 간장 초장. 하나 둘 셋 초고추장 하나 둘 셋 초고추장 가려던 식당 대기 줄이 길다면 기다린다 아니면 다른 식당 하나 둘 셋 기다린다 오 여름 몸보신 최고봉은 삼계탕 아니면 추어탕 하나 둘 셋 추어탕 아 하나 틀리고 두 문제 맞히셨습니다. 예 이렇게 이게 라디오가 이제 저희도 뭐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 네. 오디오가 겹쳐요. 네, 겹쳐요. 그럼 잘 안 들릴 때도 있고. 네, 네, 네. 이게 눈치 게임입니다. 네, 지금 방금 예. 첫 번째는 초고추장은 거의 그 우리 용인에 계신 어머니의 예. 마음뿐이었어요. 근데 두 분의 인내심 네. 하나는 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줄 서는 식당도 기다리겠다. 과연 이것도 잘 기다렸다가 한 호흡에 서로 맞춰서 불러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아, 느낌 좋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나요? 네. 네. 네, 잘 기다렸다가 한 호흡 쉬고 들어와 주시면 서로 잘 맞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상하이. 트위스트 추면서. 아, 우리 현식님. 안돼. 그분은 나무꾼만 부르고 사라지셨습니다. 나무꾼 부를 때 느낌이 너무 우리가... 좋았는데 지금 이게 은도끼냐 금도끼냐 도끼를 찾다가 트위스트를 이거는 못 추고 우리 현식님께서 제가 봤을 때 바로 끝나자마자 문자로 죄송합니다라고 부를 것 같습니다. 아 이보다 더 슬플 순 없습니다. 우리 용인의 새아이 어머님은 진짜 열심히 하셨는데 아 그래도 섭섭하지 예. 않게 우리 네. 두 분에게 치킨 쿠폰 예. 보내드리면서 네. 슬픔 가득 안고 그래도 이 노래 끝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뭔가요? 박구인이 부릅니다. 나무꾼인데 네. 야 이렇게 슬픈 나무꾼은 처음이네. 아, 어쨌든 우리 안산의 김현식님께 바칩니다. 나무꾼! 100번, 1000번도 없지.
행운이란 나무도 행복이란 믿음의 나무도 멋있게 키워서 박구윤의 나무꾼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노래 나가는 사이에 방금 오랜만이죠. 영 빵 문제 성공. 그러니까 완패는 그렇죠. 예. 되게 오랜만이에요. 예예 예, 오랜만입니다. 그 김현식님께 예. 후기가 왔어요. 아, 연락이 왔어요. 네. 예. 아기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네. 허허 하면서. 아, 사실 약간 긴장을 예. 하신 게 있었거든요. 긴장하셨어요. 노래 너무 잘하시는데 네. 약간 이렇게 주춤하시다 이게 막상 이거 네. 받아보시는 분들은 조금 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하지만 근데, 또 예. 우리 한 커플 더 남았습니다. 세 번째 팀 모르는 사람 모셔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부산에 장님에 사는 김정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지금 네. 뭐 하고 계셨어요? 예, 일하고 있었어요. 잠깐. 통화하면서. 일하시던 무슨 일 하시는지 혹시? 가방을 제조업하고 있어요. 가방을. 네. 와. 가방이 여러 가방인데. 예, 모든 가방이요. 아가씨들 들고 다니는 가방이랑 애기 엄마들 뭐 중년분들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거 만들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 만드는 작업 중에서 혹시 담당하시는 뭐 어떤 부분이 있을까? 저는 이제 본드칠이나 이제 풀칠 같은 거 하고 있어요. 와, 정말 붙이는 일을 네. 하시는구나. 요새 근데 그런 이제 공장에서 아무래도 예. 날씨가 너무 덥고 하니까 맞아요. 너무 덥고 힘드시겠어요. 네, 근데 여기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주셔서. 네. 근데 네, 저 시원하게 일하고 태진, 있어요. 태진 씨, 네. 여기 스튜디오보다 더 춥대요. 아, 추워요? 다행입니다. 아, 그러면 예. 지금쯤 제조하시는 게 나중에 또 유행될 수 있는데, 네. 아, 요새는 뭐 유행하는 스타일이라면 뭐 혹은 올 여름에 가장 많이 메고 다니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의 가방인가요? 네, 아가씨들은 좀 여름이라. 그거 뭐죠? 은색 실버를 많이 실버를 예예예. 예, 예. 아 실버가 좀, 지금 햇빛 이렇게 반사되면 되게 눈 아프거든요. 네, 근데 네.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은갈치 핸드백. 네, 약간 네. 약간 자체 발광, 약간 자체 네. 약간 조명 효과도 아. 되고 은색 실버.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잘 네.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트로트는 평상시에 많이 들으세요? 예, 많이 애청하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자, 예. 우선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두 번째 모르는 사람 바로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 모르는 사람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동에 있는 공세남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혹시 뭐 하고 계시다가 전화하신 거죠? 지금 전화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예. 뭐 일을 하시다가 근데 전화하시는 거죠? 예. 아, 그러면 혹시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여기는 안동 한지 공장이에요. 한지 공장. 예. 한지를 이렇게 만지면 촉감이 참 좋은데. 한지 아세요? 아이, 그럼 알죠. 아, 저 안동 한지 공장에서 일한 지 얼마 되셨어요? 네. 한 10년 조금 넘었어요. 10년 되셨구나. 아니, 한지로 어떤 것들을 만들어요? 한지 가지고 뭐 옷, 한지 살을 지를 빼서 옷도 만드는 것도 있고. 한지에다가 한지를 만들어서 옷을 해서 미나 하시는 분들 미나도 하시고 색 한지를 만들어서 공예품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손수건부터 한지 수기까지 나와요. 공예품까지도 만드시는구나. 예. 자, 그래도 뭐 손수건 뭐 이런 거 외에 한지에 대해서 자랑을 살짝 한마디 해주신다면. 한지는 그 옷에 글을 많이 쓰시는 분들 글 쓰시고 네. 미나 그리는 미나 그리시고. 아, 예. 그렇구나. 많이 하셔요. 아, 그래도 오늘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는데 지금 뭔가 부산과 안동의 만남, 그렇죠. 지금 한지와 가방의 만남. 네. 두 분 한번 인사 먼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두 분 한번 반갑습니다. 힘내시라고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좋습니다. 일단 화이팅은 정확히 하나, 둘, 셋 했을 때 나왔어요. 잘 맞췄어요. 우리 밸런스 게임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네. 우리가 두 가지 비교되는 거 하나, 둘, 셋 외치면 골라주시길 바랄게요. 네. 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침, 큐! 고기 싸먹을 때 상추냐, 깻잎이냐? 하나, 둘, 셋. 상추. 자외선 차단에는 역시 모자다, 선글라스다. 하나, 둘, 셋. 모자. 여름철 간식 중 더 좋은 건 과일 화채 아니면 팥빙수. 하나, 둘, 셋. 과일 화채. 그래도 어느덧 뭐 다 맞진 않았지만 네. 상잎 나왔어요. 상추하고 깻잎이 뭐 이렇게 나왔는데 같이 싸먹는 거죠 뭐. 우선 이거는 그냥 둘의 밸런스 퀴즈고 노래는 좀 저는 그래도 기대됩니다. 지금 되게 그 인터뷰했을 때 비해서 네. 되게 힘있게 대답을 많이 그리고 해주셨어요. 인사 안녕하세요부터 동시에 딱 외치셨기 때문에 네. 두 분의 활약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네, 잘 들어주세요. 자, 호흡 잘 맞춰주시고 자, 저희는 노래를 앞부분을 부릅니다. 뒷부분을 맞춰주세요. 시작합니다.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나가 해줄게. 자, 좋습니다. 자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 하나. 차표 한 장 떠나야 손에 들고 하나. 떠나야 하나. 한네입니다. 한네 하나. 떠나 이건... 그러니까 이게 왜 저희가 자유가요를 보내드렸냐면 떠나야 한해는 이제 떠나 보내는 거고 떠나야 하나는 갈까 말까 이렇게 약간 갈팡질팡하는. 저희가 사실 지금 약간 눈치를 밖으로 봤던 게 첫 번째 문제는 조금 너무 아쉬워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기회를 드렸는데.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그래도 확실히 알겠는 건 이 두 분 다 음악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렇습니다. 바로 나오는 게 물론 정확한 가사는 틀렸어도 그래도 오늘 너무 열정적으로 잘해주신 두 분께 우리 치킨 그리고 떡 케이크 두 개 다 한 분씩 챙겨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한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 어떠셨나요? 예, 역시나 정말 이 코너는 제가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바꾼 퀴즈하면서 제가 다시금 한번 생각을 했고요. 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시는 우리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꼭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참여가 많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 지금 들으시면서 나 할 수 있는데 바로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자, 다음 주 꼭 만나요 뵙길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해피하세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쌀보관 1등 미락에서 특허받은 미락 진공 쌀통,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호주 대표 브랜드 비타리움에서 청상어 연골 칼슘, 석탑산업 훈장수여 금성ENC에서 친환경 요소수, 산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 천혜의 자연조건 진도농협에서 발효 구기자진행, 선화동 소머리 해장국에서 매운 실비김치, 황태가루의 감칠맛 모나용평에서 황태곱창 김세트, 종근당 건강 스탠벨에서 3중 기능성 선크림,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기념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판촉물의 모든 것 유닉스 글로벌에서 고급 우산, 나는 타봤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에서 4인 가족 케이블카 이용권을 드립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 벌써 아직 하루가 끝나려면 아직 오랜 시간이 남았지만 아무런 사람 둘이서 파티하니까 저는 이만 집에 가서 퇴근을 하고 자야 될 것 같습니다. 힘을 다 쓴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그래도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만 인사드리면서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주세요.